서울에 있는 한 지하상가입니다. 한 여성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불안한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는 갑자기 쪽! 자신이 비친 모습에 심취하기라도 한 걸까요? 벼랑간 뽀뽀를 하더니 마트 진열대 앞에 앉아 알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가는데요. 일본 시민이 이상함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경찰 앞에서도 이상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여성이 불러주는 인적사항으로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보자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요. 결국 경찰은 이 여성을 파출소로 데려갔고 마약 검사를 했더니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여성은 신원 조회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외우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다 마약이구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적어도 마약 걱정은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밖에 다니기 겁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